네, 안녕하세요. 대구 캠핑 리버입니다. 아이 캠퍼 공식 대리점이고요. 오늘 카니발 차량 입고됐는데 기존에 가로바하고 어닝 장착하신 분인데 텐트 필요해서 이제 방문하셨습니다. 예. 기존에 어닝은 이제 조수석 쪽에 있었는데 쉬워요. 반대쪽 운전석 열어주시고 바꿔드렸고요. 예, 아이 캠퍼 미니 올리시고 예, 장착했습니다.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사다리를 쭉 빼줍니다. 예,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도어가 있어서 좀 편해요. 예. 해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뒤로 빼줍니다. 최대한 빼주시고요. 제일 위에서부터 줄여서 나가시면 됩니다. 예, 줄여서 나가시고 그리고 길이가 40, 70도 정도 되는 게 이상적인 한데 그거 맞춰서 한번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시면 되거든요. 올라가시고 예. 옆으로 빼주시고 처음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봉을 했을 때요. 이제 저 안쪽에 매트를 바깥쪽으로 빼서 이제 예, 할 겁니다. 일단 이제 폴트 두 개 찾아서 설치해야 되니까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봉이 있어요. 봉 빼가지고 이쪽에서 길가 긴 거 두 개만 빼시고요. 그다음 이렇게 앉아서 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쪽에다 끝까지 밀착해서 넣으시고 45도 각도로 있거든요. 밀착해서 넣으시고 요거를 뾰족한 부분이 땅바닥을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원단을 들어서 이 원단 내부에 보면 아일렛이 있어요. 그 동그란 아일렛에다가 꼽아주시면 돼요. 주의사항은 이 봉을 끝까지 이 홈에다가 정확히 밀어넣는 게 주의사항입니다. 그리고 놓치면 차나 밑에 있는 분들이 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고요. 예, 예,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들어와서 입구 쪽에 요거를 말아주시면 돼요. 자, 이쪽에 안쪽에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안쪽으로 와서 이 측면 문이 있는데 이쪽에 열어서 일단은 개방감을 위해서 천정 지붕을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천정 지퍼가 있는데 열면은 일단 이 본체고요. 천정에 보이는 우레탄 창이 한 번 더 천정만 덮어주는 방수 원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메시 원단을 열게 되면은 열 수 있고 이쪽으로 어떤 경우에 보면은 머리가 나오신 분이 있죠. 그거는 요 원단을 없애버리시고 애기들 막 서서 이렇게 설 수가 있어요. 이 밖에 원단은 분리하기가 쉽기 때문에 애들 뭐 이렇게 놀기 위해서 저기 서고 싶다 하면은 바깥쪽 원단을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앞쪽을 열어가지고 뒤쪽으로 그냥 텐트 뚜껑 쪽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측면에 볼게요. 측면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폴대 두 개를 빼서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폴대를 꽂기 위해서는 머리가 과감하게 맞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폴대를 놓치면 차 위가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부분에 정확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반드시 텐트 바깥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하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머리가 나와서 폴대 꼽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여기
꽂아주시면 끝납니다. 반대쪽도 가능하거든요. 여기까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내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뒤쪽에 보시면 3개 지도가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액세서리 좀 설명드리면 요거는 네, 바람이 심할 때 이 쇼바가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쇼바가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꼽아주는 예, 브라켓입니다. 예, 그러면 내려오지가 않죠. 자, 주의사항은 철수하실 때 이걸 반드시 뽑으셔야 돼요. 예, 뽑지 않고 하면 예,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철수하실 때 제거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안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 요거는 심실레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런 부분이나 뭐 방수 물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스며들진 않는데 스며들 때 요걸 발라주시면 예, 방수가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설명서는 뭐냐 하면은 예, 영어로 돼 있죠. 뭐 간단하게 말해서 새걸 때는 이렇게 원단이 실 가는데 비를 점점 먹어갈수록 원단이 실이 굵어지면서 방수가 더 강해진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면 텐트의 특징 잘 아시죠? 처음에 방수가 안 돼요. 방수가 좀 적거나 스며들 수 있는데 비를 세네 번 정도 맞추시면 시즈닝이라고 하는데 시즈닝 과정을 거치시면 완전 방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네, 철수하는 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볼대 넣고 그리고 아까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넣어주시고 자, 철수하실 때는 자, 철수하실 때는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이쪽 부분하고 반대쪽 부분 있죠. 여기 사이에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매트가 저 안쪽으로 끝까지 밀어주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야지 뚜껑이 잘 닫힙니다. 예, 이렇게 보관하시고, 예, 이제 뚜껑 닫아볼게요. 네, 철수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하시고, 끈, 예,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측면에 예, 요 짧은 끈들이 폭이 좁은 끈들이 잘 이용하시면 작업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올리시고요. 올리기 전에 예, 요 매트 있습니다. 매트 아, 발판을 한번 귀찮으셔도 발판을 꼭 끼우셔야 돼요. 발판은 요 밑에 요 제품을 하신 이유는 얘가 올라가서 보여줄게요. 예, 요 부분이 저 우레탄 창에 흙 같은 게 묻으면 저기 오염이 빨리 돼요.